생명의 열쇠를 돌리고 대운을 열어라. 5월 원숭이띠에게 펼쳐질 놀라운 행운의 시간. 당신만을 위한 운세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입니다. 곧 5월의 문이 열리면 원숭이띠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찾아올 텐데요. 5월은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잡게하여 준비한 운세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확실히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 바로 1992년 임신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신생 원숭이띠는 신중함이 정말 필요한데요. 할까 말까 오랫동안 고민하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창업일 수도 있고 이직일 수도 있겠는데요. 5월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직장인이라면 부서가 바뀌거나 직책이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사업가라면 업종이 바뀌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 수 있습니다. 24년의 기운은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요. 끝장나게 좋은 것은 아니라서 변화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돌파구라고 판단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갑진년은 무릇 성급하게 굴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니까요. 차분하게 고민을 해보십시오. 특히 임신생 남성분의 운세를 잠시 말씀드리면요. 관운이 있습니다. 옛날로 치면 벼슬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뭐 요즘에는 더 넓은 의미로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다 혹은 나란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하시는 일이 정부의 사업과 연결이 되거나 혹은 국가에서 주최하는 크고 작은 대회에 입상을 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좋은 기회가 생겨서 스펙을 쌓을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임신생 여성의 운기는요. 다소 정적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면서 쉬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몸을 사리고 계시라는 뜻이 되는데요. 5월에는 구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모쪼록 바깥으로 나돌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어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어부지리로 땡잡습니다. 갑진년에는 원숭이띠 중에서 경신생이 운세가 가장 좋은데요. 5월에도 역시 거저먹는 행운이 꽤 있습니다. 잘만 하면 넘볼 수 없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위리의 자리를 두고 다투던 두 경쟁사가 없어져서 느닷없이 왕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얻어 걸리는 것이지요. 5월에는 내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는데요.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 마당발, 입이 가벼운 사람 일단 가까이 두시고 빼먹을 만큼 정보를 빼내십시오. 특히 경신생 여성의 운기는요. 5월에는 보상을 받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간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상이란 당연히 금전을 의미하겠지요.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의 비율을 맞춘 덕분에 좋은 주식 정보를 받고요. 열심히 일한 덕분에 사업장을 양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상으로 내려오는 재물은요. 탈이 날 위험도 작으니까요. 하늘이 나에게 감동하셨구나 생각하시고 잘 받으시면 됩니다.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는 계약서를 쓰십시오. 계약이나 문서 이런 단어를 들으면 괜히 설레발을 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흉한 일에도 문서가 오고 가기도 합니다. 관제수가 붙으면 법원 출석 요구서를 받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요. 5월에는 대인관계가 틀어져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큰 돈을 내 눈앞에 두고 서로
내 돈이니 네 돈이니 하며 다투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까지 욕심을 부리면요, 작게는 망신을 당할 수 있고요, 크게는 관제수가 들어 법원을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 관계일수록 계약서를 쓰셔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두시는 게 좋겠다는 뜻인데요. 다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을 붉히고 서로에게 등을 돌려 인간관계가 반토막이 날 수도 있거든요. 천지에 나 홀로 고립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윗사람은 물론이고 아랫사람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한 달 동안은 조금 거리를 두시고 대면대면 하는 것이 오히려 길하겠습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는요, 고수돕의 순간을 맞습니다. 화투로 하는 게임 고수돕 아시죠? 계속해서 고우 할지 아니면 스톱 멈출지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원숭이띠 나이에 따라 전체적인 운세가 달라지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임신생이나 경신생과는 달리 병신생은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절대 인생의 마지막 단계라는 뜻은 아닙니다. 100세 인생을 4계절로 나누었을 때 가을로 접어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간의 파란만장한 일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그 결과가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득을 보는 것도 있고 또 손해를 보게 되는 일도 있는데요. 5월을 기점으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반기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이 난다고 치면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유유자적할 것인가, 아니면 재투자하여 한 번 더 노려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삶의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욕심 없이 살겠다 하시면 젊었을 때보다 당연히 힘을 빼고 사셔도 되고요. 한 번 더 불태워 보겠다 하시면 몇 년 더 기운차게 사회활동을 하실 겁니다. 무엇이 더 좋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옛날만큼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인생의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동안 몸으로 익힌 요령으로 노련하게 대처를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이 5월이 일생일대의 갈림길은 아니고요. 만약 못 먹어도 고를 하신다면요, 하반기에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올 테니까요. 그때 가서 방향을 수정하시면 되니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함께한 5월의 원숭이띠 운세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또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